파일 앞에는 뭔지 앞에 제목을 넣습니다. 왜냐면 딱 봤을 때, 딱 틀었을 때 뭔지 알아야 되니까 제목 말고도 지금 진행하는 거 보고요. 오케이. Hello, this is Captain Zhang, and today I'm going to talk about how to study English to enter the Korean universities. 내용은 한국어로 진행하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공부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은 영어로 얘기를 해버리면은 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어 연습하는 게 아닌 이상에는 내용은 본 내용은 한국어로 진행합니다. 앞에 영어를 넣는 이유는 유튜브를 보는 선생님 독자가 한국인만 있는 게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일단 영어로 얘기했고요. 자, 수능 영어는요. EBS만 보면 된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는 사실은 일단 중하위권들이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때 하는 방법이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다 맞아야 되죠. 거의 다 맞아야 되고 뭐 한두 개. 지금 아직 완전히 지금 올해 2학년, 3학년까지는 현 정부에서 얘기하는 그 등급별 영어 수능 폐지가 안 됐죠. 올해 2학년까지 전속이죠. 맞죠? 모릅니까? 관심 없습니까? 예. 네. 예. 네. 올해부터 전력평가. 이 아이들도 그래 들어가는 겁니다. 뭐 안 해도 되잖아. 아 근데 많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예. 네. 자, 많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아니 그 오지간하면 다 A 등급 받지 않나요? 우리 반이면 등급 다섯 개인데. 예. 그러면 영어. 자, 얘 A가 안 나온다고 생각하고 A 등급이 안 나온다고 생각하고 한번 볼게요. 자, 우리 EBS를 많이들 얘기합니다. EBS를 추천하고 EBS를 지문만 외워가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거는 이제 만점이나 거의 다 맞는 거를 기대할 수는 없죠. 그럼 일단 영어 공부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큰 장벽이 뭐예요? 제일 큰 힘든 저 영어 공부를 하는 데 힘든 게 뭐예요? 단어죠. 결국 단어죠. 우선 물론 자세한 거는 선생님 블로그를 들어와 보거나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자 오늘 그러니까 각반에 딱 한 번씩만 돌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영어에 대해서 질문한 우리 후배님한테는 책을 선물하겠습니다. 여기 영어 문법이 나와 있습니다. 네. 읽어보기 바라고요. 우리 책에 나오는 내용을 요약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자 박수. 네. 자, 약을 파는 게 아니고 선배 책, 선배가 직접 쓴 책입니다. 읽어보면 엄청나게 오릅니다. 네. 자, 왜 그러냐? 자, 첫째, 영단어는요, 단어는 단어만 암기하면은 암기가 안 됩니다. 단어만 암기해서는 단어가 암기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선배 먼저 얘기를 해줄게요. 무슨 말인지 직청 직해 보세요. I firmly believe that mankind must do everything to prevent war from rising up again. 뭐라고 했죠? 예. 선배 하는 일이 발음 교정입니다. 유학하고 취업 나가는 분들 위해 가지고. 뭐라고 했죠? 아무도 없나요? 이 자사고 레벨 이게 답니까? 와! 이 책 필요 없어. 네. 네, 필요 없어요, 저 친구. 어, 대단해. So have you lived in any other countries except Korea? 놀러 갔다 온 이 정도예요? 한 3년 놀러 갔다 왔습니까? 한 달. What countries have you been to? 캐나다. 한 달 딱 되니까 좀 그래도 들어오던가요? 역시 조기 교육. 네,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여기까지 좋대요. I firmly believe mankind must do everything.
우리가 단어장에서 펌니 뭐 이거는 안 한다니까 이런 식으로 끝내 가지고 토막토막 쳐서 공부를 한다고 치죠. 선배도 예전에 그렇게 해서 망해봐서 압니다. 이게 단어장을 쭉 보다가 뒤쪽에 갈 때쯤 되면 앞에 거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거는 한국 성대면도 있잖아요. 구슬이 선말이라 또 깨워야 법이다. 단어는 단어 가지고 토막토막 치면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납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문장과 표현들 외워야 됩니다. 인간에게는 언어를 인식하는데 단위가 있습니다. 요걸 척크라 그럽니다. 그 척크는 뭐냐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이게 한계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우리 근데 우리가 만약에 분석을 쪼개서 공부하면 우리가 말 을 생략하고 을 조사 생략 하, 다, 을, 하, 을, 때 우리 한 다섯 개에서 여섯 개 되거든요. 이렇게 말하면은 머리 쥐가 납니다. 그렇게 공부하면은 영어 아니라 어떤 외국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입시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말 공부는요. 말 평가, 언어 영역, 영어 영역은 결국 언어입니다. 언어는 사실은 그게 종이로 치는 시험이든 라이팅이든 리딩이든 스피킹과 리스닝이 이미 전제가 돼 있어야 그게 축적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죠. 이건 공학적인 메커니즘으로도 입증이 됩니다. 그러니까 언어는 언어만이 아니라 공학적인 어떤 우리 설계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 또 여기서 원천크는 I firmly believe 여기가 원천크입니다. Mankind must everything 여기가 두 번째 성품입니다. 여기서 말을 하다가 이 한 청간에서는 인간이 말을 하다 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청구 단위는 곧 인식의 단위입니다. 이렇게 한 덩어리씩 인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청구 단위로 암기를 하지 않으면 단어는 생각이 안 납니다. 왜? 우리 끊어서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첫 번째. 단어는 단어로 외우면 하나도 암기가 안 된다. 두 번째. 장기 기억이죠. 장기 기억. 컴퓨터에도 이제 단기 메모리가 있습니다. 플래시 메모리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장기를 저장한 하드디스크, 그 다음에 캐시 메모리 이런 것들이죠. 장기 기억 같은 경우에 뭐 컴퓨터 용어 정확하지 모르겠습니다. 네. 틀려도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장기 기억, 단기 기억. 여러분들 시각적으로 단어장을 쭉 보면은 굉장히 내가 짧은 시간에 많은 걸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암기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억이 오래 가지 못합니다. 단어가 우리가 시험을 치려면은 적어도 말은 못하더라도 이거 보고 문장으로 빨리 연결되고 떠올라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단계로 가지 못합니다. 왜냐면 그때까지 기억도 안 나. 예. 그리고 생각을 해내는데 너무 오래 걸려. 연상도 잘 안 된다는 거죠. 결국 어휘나 문장, 단어가 장기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음성이라는 단계를 붙여야 합니다. 소리로 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단어 예전에 이제 그 연세교육의 수강생들 대상으로 단어 암기를 이렇게 많이 시켜서 봤어요. 단어 암기를 시키는데 그 뭐 여러 가지 이 선생님이 이제 선배가 수업을 한 지 22년째입니다. 초창기에는 선배도 잘 몰라가지고 그냥 나 하던 대로 단어장만 준비했어요. 그 다음에 문장에 단어를 넣어서 준비했어요. 그 다음에 단어를 소리로 들려주고 외우게 한 경우 그러면 단어를 문장에 넣어가지고 문장의 소리를 연습시킨 경우 물론 어떤 식으로 연습을 시켰는가는 디테일한 부분이기 때문에 요 짧은 설명으로는 뭐 그대로 전달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은 이렇게 단계적으로 거쳐서 수업을 해본 결과 결국 문장의 단어를 문장에 넣어가지고 소리로 들려주고 문장을 기억하게 한 결과 단어 당장 단기적으로 테스트 성적이 가장 좋았고요. 장기적으로도 시험 성적도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왜냐면 기억이 오래 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 지금 방금 책을 받은 후배님이 어떤 경우에 들어갈지는 선배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의 단어를 암기하고 있는 한국의 특목고라고 할지라도 자사고라고 할지라도 대부분의 고등학생들이 하고 있는 방법은 우리 시험에는 뭐 리스닝하고 스피킹 나온 것도 아닌데 그냥 단어장만 외우지 하고 그냥 단어책을 단어장에 단어만 적거리고 줄 긋고 심한 경우는 빽빽이에다가 뭐 쓰고 있어요. 막 쓰고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그 누구도 잘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우리 지문준 후배님은 어떤 경우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단어 배울 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적고 보고 적고 예. 소리를 들어보세요. 소리를 듣는 데는 아, 추천 교재를 얘기하겠습니다. 선배 책 말고도 단어 책이라면 저는 이걸 추천하고 싶습니다. 능률 복화 5원편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예. 그 책을 보라는 게 아니고 저는 거기 MP3 파일을 듣고 MP3 파일을 반복적으로 듣고 통째로 그 소리를 기억하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학생들이 MP3 능률 영어사 들어가면 MP3 파일 무료 다운로드 해요. 그거 아는 학생이 제가 이때까지 만난 적이 없습니다. 다운 안 받아봤다는 거지. 그리고 정작 유료인 책은 다들 사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단어를 그리고 대부분 거기 나오는 거 반도 못 외우고 있습니다. 봐도 안 외워지니까요. 근데 방법을 바꿔보세요. 책은 사든가 안 사든가 그거는 뭐 제가 관여할 일이 아니고 MP3 무료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걸 통째로 소리로 기억을 하세요. 소리로. 암송 못 해도 좋습니다. 확실히 달라집니다. 한두 달 사이에도 단어 암기력이 엄청나게 올라간다는 걸 느끼게 되고요. 바로 수능 점수로 직결됩니다. EBS 지문을 풀이 지문을 외운다고 해서 우리가 영어 지문에 익숙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거 그대로 100% 다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보세요. 이래도 안 올라가고 저래도 안 올라간다면은 선배가 얘기해 준 거 한번 해보면은 정말 잘 올라갑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또 궁금한 거 없습니까? 추가적으로. 자 그럼 영어에 대해서 선배가 얘기를 했고요. 우리 00분에 맞추니까 10분에 맞추니까 또 다른 과목이나 뭐 진로, 전공 그거 비문화 비문학이면 사회과학 지문이죠 결국 그렇죠. 자 앞 시간에 이제 설명을 해가지고 앞에 유튜브를 보면은 또 나오겠습니다만은 한 번 더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매년 이제 국어 수업을 이렇게 해보면은 입시 쪽입니다. 물론 선배는 뭐 학문적으로 이렇게 뭐 나가진 않고요. 그렇지만은 교과서를 많이 쓰는데요. 앞 시간 앞반에 안 해줬던 거를 또 추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어가 안 되는 거는 비문학 어디가 힘들어요? 어떻게? 긴 주문 안 읽어지죠. 본인이 어떤 게 지금 딸린다고 생각해요? 왜 안 된다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자 하나씩 볼게요. 우선은 첫째 국어 영역에서 문학이든 비문학이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오류는 메가 스터디식 공부법을 많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은 능률이나 효율이라고 그래가지고 그쪽 동영상 강의들에서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굉장히 문제를 먼저 읽으세요. 지문에서 보물 찾기를 하세요. 발췌독을 하세요. 지문 다 읽지 마세요.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그거는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중하위권 대상입니다. 여러분들이 따라할 이유가 없는 거죠. 점수가 매우 안 나오는 학생들을 위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건 거두절미하고 메가 스터디 얘기는 앞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다시 한번 보세요. 앞반에 오늘 녹화 올라갈 겁니다. 연세교육 치면 나옵니다. 유튜브에서. 그러면은 그 다음 문제가 뭐냐? 지문을 다 읽는 게 정석입니다. 지문을 다 읽으세요. 그리고 지문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내가 이 내용에 관심도 없고 지문을 읽기도 싫고 문제에서 어떻게 요령만으로 답을 맞추겠다. 나는 이 지문이 싫어. 그러면 이 지문도 나를 싫어합니다. 내가 영단어 공부하기 싫죠. 영단어 미워하죠. 영단어도 나를 미워합니다. 안 믿어지죠. 진짜입니다. 생명이 없는 것도 내가 싫어하면은 걔도 나를 저주해요. 네. 나는 영어가 싫고 국어가 싫은데 내가 얘를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난 점수만 올려야지 그런 거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만큼 딱 좋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우선 첫째로 얘기했죠. 지문을 다 읽으세요. 문제 보고 지문 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문 다 안 읽고 문제에서 뭐 어떻게 해가지고 그냥 정리하면 그거죠. 아까네 또 똑같이 정리했습니다. 무슨 학원, 무슨 동영상, 뭐 무슨 가스터디, 무슨 스터디에서 하는 거, 요령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스스로 독해 능력과 이해 능력을 그 자체로 올리려고 하세요. 독해를 이해해요. 자, 이건 어떻게 걸리는가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병폐는 중상위권들이 언어 영역에서 국어 영역에서 일정 점수 이상 안 올라가는 이유는 요령을 피우고 이렇게 하면은 남들보다 덜 노력을 하고 내가 빨리 올라가는 길이 있겠지 하고 정석적인 방법을 안 하고 내용에 관심이 없고 점수만 올리려고 하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점수가 더 안 올라갑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돈을 여러분도 많이 벌고 싶어요. 어느 반을 가도 물어보면은. 그런데 돈을 어떻게 벌지, 뭘 해서 벌지는 관심이 없고 내가 돈 하면 돈이 붙습니까? 돈이 붙던가요? 네. 잘 모르겠죠, 아직은. 돈 타령을 하면은 돈이 더 안 벌립니다. 네. 그리고 마침내는 돈 타령하다가 쉽게 벌 수 있는 길을 찾다 보면은 결국은 범죄 유혹에 빠지게 되죠. 네. 많은 경제 사범들이 보통 그렇게 처음부터 범죄자였던 거는 아닙니다. 공부도 똑같습니다. 간단한 어떤 요령을 하지 말라. 독해 이해력으로 자체를 높이려고 해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그럼 독해랑 이해력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어떻게 뭘 하면 좋을까요? 아닙니다. 자, 앞에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맨날 독서하라 그래요. 독서. 주위에 여러분들한테 독서하라는 분들 많을 겁니다. 부모님도 막 많을 거예요. 근데 그분들 중에 다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은 독서를 안 하시는 분이 독서를 하라고 합니다. 진짜입니다. 예, 독서 하시는 분 중에는 너 독서해라고 안 합니다. 왜 얘가 독서를 못 할까를 생각하지. 예, 독서를 하고 안 하고 독서를 싫어하냐 좋아하냐는 결과입니다. 원인이 아니고 왜 독서를 안 할까? 왜 독서가 하기 싫을까? 그걸 찾아봐야 되겠죠. 예. 우리 후배님은 공부가 지금 제일 재밌습니까? 살면서 하는 것 중에 제일 재밌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면 공부 말고 뭐가 더 하고 싶어요? 공부 안 한다면은 뭐가 제일 하고 싶어요? 뭐 하고 노는데? 뭐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비밀입니까? 예. 네. 좀 금지된 것도 있습니까? 예. 네. 금지된 거 빼고 얘기해도 좋습니다. 좋죠. 농구, 축구, 배드민턴. 네. 뭐 게임도 있을 거고. 게임도 좋아합니까? 예. 네. 게임 일부러 말 안 하는 것 같아요. 예. 네. 녹화될까봐. 뭐 10분 이하입니다. 선배 같은 경우도 여러분 나이 때 게임이 너무 재밌었어요. 지금은 재미가 없어요. 왜? 내 인생이 GTA거든. 예. 네. 오늘도 놀러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보러. 놀러 나왔습니다. 너무 즐거워요. 자영업을 하다 보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삽니다. 뭐 그래도 어떻게든 뭐 어떻게 밥은 먹고 삽니다. 그래도 예, 여러분들 걱정하는 그런 수준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겁니다. 게임이나 만화, 뭐 특정 취미에 완전히 빠져버려서 공부를 못할 지경이다. 혹은 그게 공부보다 하고 싶은 게 너무 많다. 요 앞방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우울증 초기 증상입니다. 그 우울증입니다. 좀. 예. 게임을 안 하고 운동을 못하게 하면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공부라는 거에 있어서 지치고 힘들고 흥미가 없어지면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럼 없는 흥미를 어떻게 만들어내? 예, 억지로 흥미를 가지라는 게 아니고요. 두 가지를 일단 생각하세요. 언어 영역을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점수를 올리려고만 하면은 언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점수가 안 올라갑니다. 내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려면은 결국은 그 전에 뭘 해야 되냐면은 다양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얘기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학교에서 안 되면은 그걸 혼자서라도 집에 가서라도 혹은 따로 뭐 모임을 만들든지 놀러 가서든지 그런 것들을 충족할 수 있는 시간을 찾아야 됩니다. 그럼 쉽지 않다는 건 압니다. 학교에서 얘기하고 듣고 뭐 이렇게 할 그런 것들이 쉽지가 않죠. 그것도 거기 우리 지금 우리 학교는 그거 활성화돼 있잖아요. 클럽 활동, 동아리 활동 활성화돼 있지 않습니까? 안 합니까? 네. 그런 시간들을 통해 가지고라도 네.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해보는 거, 대화를 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독해력과 이해력을 올리기 위해서는 대화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을 듣고 읽었을 때 일방적으로 그냥 나는 제로 베이스인데 이렇게 기기처럼 전달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 지문의 어떤 내용에 50%에서 80% 수준은 내가 가지고 있어야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하고 상호작용을 하는 거죠. 읽는 거라는 건, 리딩이라는 건 상호작용입니다. 기계처럼 데이터 입력하면 쭉 들어가는 게 아니죠. 그건 이해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죠. 복사된 거지.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공부를 컴퓨터에다가 파일 세이브하는 것 같이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과 기계는 그런 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화. 또 한 가지 방법은 뭐냐? 만화책을 보세요. 네, 만화책. 만화 영화보다는 만화책입니다. 동영상이나 음성 나누는 것보다는 일단 리딩이 필요한 거는 만화책을 보세요. 좋아하는 것부터. 그리고 만화책을 많이 보고 점점점 수준을 올려나갑니다. 만화책이나 뭐 무협지, 그 다음에 소설 이런 것들도 물론 만점에 그걸 한다고 만점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영역에 있어가지고 내가 완전히 그로기 상태고 전멸이고 지문이 안 읽힌다. 만화책부터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유치하고 단순한 만화 뭐 그런 것만 읽는다고 되느냐? 그런 게 재밌다는 건 내가 그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만화도 다양하죠. 사회과학 만화도 있고 뭐 심지어는 뭐 이념이나 철학, 종교에 대해서 다룬 만화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책들이 당장 안 읽히고 흥미가 없다는 것은 내 레벨이 그것밖에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뭐 주말이나 방학을 이용해서 만화책으로 먼저 내 수준에 맞는 독서를 해서 올려나가세요. 내 레벨을 끌어올리세요. 그러면은 나중에 마침내는 그림이 없는 지문도 재밌게 읽히는 날이 옵니다. 그럼 빨리 가고 싶다. 저는 이상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단계를 거치지 않고 초중의 레벨을 거치지 않고 바로 고등, 대학교 교양 수준, 석박사 과정의 책을 들고 와서 보면 읽어집니까? 안 읽어지죠. 결국은 수준이라는 거는 하루아침에 도달하는 거는 아니지만은 단계적으로 밟아가는 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거는 국어뿐만 아니라 영어 수학도 마찬가지고 저는 바로 여러분들이 독서를 할 레벨이 아닌 경우가 많을 겁니다. 독서부터 할 게 아니라 대화, 다양한 소재 듣기, 말하기, 그리고 만화책을 제시합니다. 만화책을 통한 독서 교육은 일본에서도 이미 정형화되고 규격화된 지가 오래됐습니다. 한국에서 모르는 것뿐입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나 다른 질문 있으면 해주셔도 좋습니다. 자, 다른 과목이나 질문 없습니까?